어떤 환상을 보게 되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 환상을 보게 됐습니까? 예. 야곱이 자기 집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죠.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상황은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럴 때보다도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힘들 때, 가장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거든요. 또한 야곱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후인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또 그만큼 원수들의 저항과 시기심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많은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많은 고난과 저항과 핍박과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장들을 보면은 그 과정이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역경과 많은 고난과 많은 시험을 거친 사람이 신앙이 강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뭐 가정도 다 부모들이 믿음이 좋아서 자녀의 믿음을 후원해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고 사회 나서 직장도 다뭐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어디 가나 늘 여유 있고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영이 설 자리는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일수록 영이 더 살아난다 그랬지, 세상 것이 다 채워지고 안락하고 편안하면은 육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 영이 쇠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송명이신처럼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매에게 영이 얼마나 더 강하고 영이 얼마나 더 은혜롭게 열려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육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됐습니까? 아니, 언제 어떤 환상을, 어떤 환상을 꿈을 통해서 사닥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꿈이지만 하나의 환상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거죠. 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해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하게
그 환상을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야곱이 받은 환상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사닥다리가 어디와 어디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위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죠. 뭐 여러 가지 환상의 의미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만 봐서도 우리는 사닥다리는 어떻게 보면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봐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속 누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 하늘과 땅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계속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이야기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야곱이 도망가고 망명가는 이런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함께 보호하시고 가이드하신다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경호원도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이 많아지죠. 네. 마찬가지 천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으면서도 자기 경호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좀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0절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보고 신비적으로 보지만 천사는 신비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천사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게 보이고 못나 보이고 참 부족해 보여도 그 천사 아니 그런 소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천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둘러 진치겠어요? 천사는 천사지만 악한 천사가 둘러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서 참 부족하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못나도 그 소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 하고 바보라 그러거나 못난 사람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면 천사가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이라는 것은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항상 왔다 갔다 가끔 하루 두 번씩이 아니고 1분에 한 번씩 다니고 항상 천사의 존재는 시공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어떻게 항상 시간 공간 제한이 없습니다. 항상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없인 여기면은 천사가 오락내락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호자를 없인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누가 고소해?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직방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직방은 요새 인터넷 용어는 아닙니까? 예. 네. 요즘 세대들은 직방이란 말을 안 쓰나 보지. 한자입니다, 한자. 직방. 즉시, 이에, 곧. 웃는 바람에 내가 할 얘기를 잊어버렸네. 아,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이 소자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선을 행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는 그런 일을 해도 천사는 다 알죠. 그것도 천사가 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우리의 삶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낱낱이 적어서 다 보고하는 것이에요. 또한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지키는 내 천사가 이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또는 기도 같으면 향로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보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은 내 삶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겠죠.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단 말이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행위록에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내 속에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런 걸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지 그런 걸 의식하고 산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정결해지며 삶이 굉장히 구별되고 거룩해지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나중에 내가 했지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냐면은 야곱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직접 이렇게 교통이 되고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임재의 신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너의 하는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3, 14절에 보면은 몇 가지 축복이 나오죠, 내용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축복하셨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축복하시는가? 예.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서 축복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야곱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최고의 격려와 소망과 위로의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슨 내용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거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위로가 되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야곱이 몇 세 때 돌아가셨겠어요? 나이 계산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몇 세? 몇 세? 100세.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죠? 몇 세? 60세. 그러죠? 그러면 야곱이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60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몇 살? 175세.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 그러니까 야곱은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믿음의 계승자로 야곱을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절대 에서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렇게 말하죠. 이 믿음의 계승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최대 보장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무력의 힘에 밀려가지고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자기 형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쫓겨가는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 편이라는 것이. 나는 에서의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너의 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쫓겨가는 불쌍하게 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쫓겨가는 신세가 돼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핍박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되고 승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놔두고 하란으로 가고 있죠. 그 약속의 땅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에서가 있어요. 자기 원수로 자기를 죽이려는. 겉으로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에서에게 돌아가고 자기는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 네가 지금 누운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에서가 차지할 땅이 아니고 너의 형의 땅이 아니고 바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하지만 그 야곱의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은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의 열두 지파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야곱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손들이 편만케, 편만에 가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후손, 영적 자손들이 나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이거는 굉장히 편협하고 협소한 축복의 개념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그러고 야곱에게 준 약속도 그렇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거든. 내가 복받는 그런 존재보다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 인생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성향이 기도를 해도 큰 내가 복받게 해주고 내 인생이 형통해지고 이런 기도면 그 복을 받아왔자 얼마나 받겠어. 내 그냥 사는 동안에 내 한 개인의 복인데.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이삭에게도 그러고 야곱에게도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종류의 복을 말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만민의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최소한도로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되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복의 근원,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내 캠퍼스가, 내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열방이 나를 통해서 세계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된다.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있지만 라인하르트 봉케와 같은 사람은 참 자기는 독일 민족이고 자기 형제들은 믿지도 않지만서도 그 아프리카 버려진 땅, 검은 땅, 아프리카 에이즈와 여러 가지 마약과 참 아프리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봉케는 자기 한 인생을 소담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자기 고향, 자기 땅을 떠나서 그 버려진 땅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를 통해서 집회를 하면 우리가 옛날에 다 한번 비디오 봤지 않습니까? 끝이 안 보이잖아요. 160만, 200만씩. 봉케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수백만, 수천만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사역이고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주께로 들어오는 이런 사역을 한 사역의 상급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일은 못해도 우리 가족과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통해서 한 명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는 얼마나 미미한 것입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는 생명의 의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제가 반복해서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도 모든 족속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똑같이 축복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값진 인생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생명을 얻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요 하나님께 나중에 상급받는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굉장히 많고 섬김 받고 체험 받고 은혜 받고 치유 받고 받은 것은 많은데도 고인 웅덩이처럼 아무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지 않고 나 외에는
내게 받은 딴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 흘러넘치지 않고 굉장히 초라한 인생입니다. 더 나쁜 인생은 내가 죄의 도구로 쓰이는 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남을 실족하게 하고 살아있는 영혼을 오히려 죽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해를 끼치고 절대 우리는 이런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은 정말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선한 도구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존재가 되지 남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이런 도구로는 절대 쓰임받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나뉘게 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도구예요. 에서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다 나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근심을 끼치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것이 다섯 번째 축복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2번 문제가 네 개의 축복을 받죠. 3번 문제가 사실 다섯 번째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15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한참 핍박받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힘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섯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항상 함께 한다는 이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말씀은 없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저도 이런 불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가 끝나면은 그걸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신가 함께 하시는. 그러나 끝나고 보면은 주님의 기도 응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늘 가슴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제가 참 불신했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늘 빈틈없이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한다는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또 내가 잘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때 다 드러나요. 믿음의 실제적인 것인데. 뭐, 저도 늘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환경에서도 함께한다. 이게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참 실제화가 안 돼서 그렇지 말씀을 보면 너무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잡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화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형편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우리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신앙이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늘 걱정거심이 떠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실제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실제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이. 두 번째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물론 약속의 땅입니다. 부모의 집이죠. 하나님은 잠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떠나보내지만 야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쫓겨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훈련받으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패배해서 형한테 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요 구절을 제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사명입니다. 다 다르지만 아무리 미약한 사람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뭔가, 은사가 뭔가, 미션이 뭔가, 이거를 빨리 찾을수록 내 인생관, 신앙관이 방어하지 않고 분명해집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가. 물론 내가 신앙이 약하게 되면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그런 것 같다가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뜨거웠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일본 선교에 대한 강한 비전을 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일본을 미워했습니다. 유교적인 그이기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원하지 않은데 일본 사람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일본 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꼭 나는 일본 선교사로 난 떠난다. 그때 직장 다닐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침 또 하나님이 직장을 일본하고 조인트 합작회사로 만들게 해서 일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시는 봤습니다. 일본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일본과 합작해서 일본어를 또 배우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 선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라도. 또 잘 됐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일본어 보내실 줄 알았습니다. 뭐 아직도 ING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 26, 7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은 몇 번 갔다 오기는 했지만서도 예. 왜 그럴까? 무슨 뜻인가? 분명히 난 일본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이런 걸 또 다 비디오에 나오니까 참 부자해. 나는 2부 예배 때 제일 얼어가지고 추워요. 내가 저 비디오 때문에 할 말을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테이프는 항상 1부 예배 길 들어야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이름을 몇 번 바꿨습니다. 한국 이름은 조영기지만서도 뭔지 아세요? 처음에 쓴 이름이? 예? 예? 다윗. 또 어? 누가 했어요? 바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난 그건 몰랐거든요. 조 다윗이 외국에 나가면 조영기 목사님 책에 전부 다 데이빗 조라고 나오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난 데이빗 조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설교하시면서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는 청년 때 전도사 할 때 선교사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도 바울처럼 선교하러 다니기 위해서 폴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암만 지나도 선교를 안 보내시더래요. 하여튼 같은 케이스를 들으면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은 기도를 했는데, 뭐 기도를 많이 했겠죠. 왜 안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네가 선교사로 나가는 자가 아니고 나는 너를 선교사를 내보내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내가 일개인에 나가면 일개인의 역할밖에 못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 선교사 왕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너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왕의 직분을 감당할 자다. 이걸 주다는 그걸 받고 나서 데이빗 조라고 바꿨다 그러더라고.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아, 그걸 딱.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다가 엉뚱하게 지금 빠졌지. 아, 그렇다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바로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강하게 줬어요. 내가 뭐 신앙이 어렸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매진해가지고 일본어도 더 하게 되고 일본에 대해서 이 선교단체에서도 일본에 대한 열정이 항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뜻으로 또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미션을 줍니다. 그러죠. 나는 전도를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받기 전에는 뭘 또 주는 줄 압니까? 그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직장 복음화에 대한 소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나는 그룹, 한 그룹을 내가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1년만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1년 안에 난 그룹을 복음화할 그런 소원을 줬어요. 또 자신감도 주고. 그래서 저는 직장을 뭐 돈 벌어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들어간 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그룹을 하나님 내가 복음화하겠습니다. 1년만 내가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뭐 취직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못할 겁니다. 근데 직장 들어가서는 또 그것도 잘 안 됐어요. 나는 뭐 되는 게 별로 없나 봐. 그 뭐 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딴 회사 빌려가지고 신회하고 잘 어려워. 그래도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도 계속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끝날 정도에 캠퍼스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을 내가 보면 그래서 직장을 사표하고 캠퍼스를 계속 저에게 그런 미션을 사명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 거지 사명이 없고 내가 뭘 해야겠다 비전을 세우면 이게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부르심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족 복음화의 삶에 직장 복음화의 삶 아니면 여러분들은 물질로 섬기고 아니면 내가 전도로 섬기고 아니면 내가 기도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고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 너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호 안 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를 잘 보고 있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돌로 쳐죽이려고 그러고 죽일 때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피하시고 안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네? 네,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죽을 위기가 있어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이루었다 할 때는 나이가 아직 죽으실 나이가 아니잖아. 33세인데 더 사셔야지. 그래도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더하지요. 바울은 한 30세부터 한 60세까지 3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보는데 정말 정말 죽을 고비 모든 사도들이 고난당한 것보다 더 고난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의 목숨이 질긴 목숨이죠. 루스트라에서는 완전히 돌려쳐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살아났어요. 진짜 질기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떠나는 것 다 좋은데 나는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살아봤자 고생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못 죽었죠?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때문에 죽을래도 못 죽었어.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야. 그 참 또 괴롭죠. 그래 자기는 죽었으면 더 나한테 내가 사명이 이루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안 죽이신다는 거야.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나니라. 내가 악한 사자의 입에서 왜 하나님이 건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직 이방인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시면은 사명이 아니면 내가 뭐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한참 사역에 영적 전투를 많이 할 때 이것이 힘이 됐던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는 이상은 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겠지. 사명이 없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준 사명의 소원이 콜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갈렙을 그렇게 오래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힘을 남겨둘 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렙은 85세가 돼도 힘이 남아있게 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남겨준 것입니다. 절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갈렙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주인공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4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 한 몇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죠. 16절에 이제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이제 환상이 끝나고 나서 그의 소감이죠. 환상을 보고 난 야곱의 소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그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전통의 신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항상 자기 할아버지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항상 보고 알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눈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임재에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경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바삭하게 시험을 보면 신학교에서 시험은 100점 맞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은 전혀 노타치가 되는 이런 죽은 신앙이라고.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신앙을 했죠. 지금 도망가는 이 찰나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임재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고 나는 나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바로 과연 여기 계셨네. 바로 나와 함께 계셨네. 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참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예배 형식이 아름답고 뭐 풍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건 죽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한 번이라도 임재의 체험이 있으면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성령 사역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을 10년 했든 30년 했든 한 번도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 방언을 한 번이라도 한번 받고 거기서 나 소멸됐다 그럽시다. 그런 사람도 한 번 받은 체험이 있으면 방언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체험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도 찬양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을 하는 자세가 그 다음부터는 대충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체험했으면 찬양 가운데 임재를 의식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늘 10년 20년 동안 그냥 타성적으로 예배 설교를 듣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말씀 중에 불을 받거나 영으로 받아서 임재를 터치해서 오늘 원민 형제 간증처럼 눈물이 나오고 자기도 뭐 이런 체험이 한 번만 있어도 예배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찬양에서 늘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임재가 없기 때문에 늘 찬양을 노래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종교와 차이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종교가 그 시간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오랫동안 신앙했지만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일,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일. 근데 자기에게 나타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라. 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네. 나에게 함께 계시네.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바로 이걸 두고 말한 거죠. 인격적으로 이란 말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 최고지 지식적인 지식은 반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봐요. 인격적인 말은 뭐 사전 안 찾아봐도 뭔가를 금방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예, 두려워하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를 느낄 때도 두려워했고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것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되는 이유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산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막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뭐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수없이 노래하고 믿는다 그래놓고도 막상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 이게 정말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죠? 알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나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나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죽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그것이 막 무서워지더라고. 하나님이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살아계시니까 다 안다고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참 똑같은 하나님을 고전에 1초 전만 해도 몇 초 전만 해도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하고 지식으로 할 때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방언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안 나오죠. 기도를 할 때 막 병이 났고 실제로 귀신이 막 들어가는데 이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되는가. 이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죄질 마음이 싹 떠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요 두 가지만 하고 싶더라니까. 딴 것을 할 아무 소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실제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종교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종교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종교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요. 근데 한 가지 차이는 말도 똑같고 행위도 똑같지만 실제 살아계신 임재가 있고 없고 그 차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실제 바알의 임재가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니까 불로 응답을 해서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 차이거든요.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차이.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형식을 줬고 모양을 줬고 보다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에녹과 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임재를 체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또 금방 나태하면은 임재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반응을 하면 고백하느냐 하면은 17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하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전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왜 하나님의 성전이랍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배당 이 장소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야외에 있으면 야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만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이 전이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종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5번.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 돌베개를 하고 잔 그 돌베개를 땅에다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꿨죠. 루스를 베델로 바꿨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베드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먼저 돌베개로 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돌을 기초로 내 신앙의 기둥으로 세워나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 속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뭘 통해서 많이 만납니까? 찬양을 통해서 많이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만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임재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주 쓰는 도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좀 틀리죠. 자주 쓰는 도구.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많이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깊은 임재의 교제가 일어난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로 그 수단을 쓰는 거예요. 우리 원종수 권사님의 그 옛날 간증을 여러분들 보셨죠? 원종수 권사님은 뭘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예? 예?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고등학교 때. 새벽에 그 시간에, 나는 너를 그 시간에 거기서 내가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분에게는 그런 걸 통해서, 그게 돌베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긴 했지만 나 혼자 성경 공부 문제집을 보내준 걸 가지고 군대에서 아무 성경 보조 자료가 없이 그 군대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 그걸 가지고 빌립보서 문제를 푸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아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이 누가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줬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그때 신앙 초기였는데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서도 그런데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깊이 받음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4년째, 3, 4년째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혼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서 받은 거예요. 그 뒤로 나는 목회사에 갈 때도 나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때 처음 그 베개돌 한 그것이 수단이 혼자 말씀을 공부하고 읽을 때 깨닫게 해준 것이 목회를 할 때도 말씀만 준비하고 앉아 있으려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주석이나 뭐 이 창고서가 없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왜냐면 아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 왜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역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을 할 때는 저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그 베개돌 같은 만나서. 성령 사역 때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온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개돌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거기에다 야곱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기름을 부르면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베개돌을 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 만나줬다는 의미로 지금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베개돌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장소에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통해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 기름 부으심을 야곱이 인정하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지금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그 돌을 세우고 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별된 장소라는 표시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 하나님의 성물에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죠. 기름을 바릅니다. 그 기름은 오늘날에 뭘 상징하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룩함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주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사역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떠나면은 그런 마귀가 장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봤죠.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그때는 그가 나귀뼈 하나, 소뼈 하나라도 막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기의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걷어가 버립니다. 기름 부으심이 걷어가도 왕은 왕직은 그대로 있지만 그런 악신이 들어갑니다. 기름 부으심이 떠날 때 그 똑같은 사월이지만 그때부터 사월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악한 짓을 하게 되죠.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6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은 간단히 쭉 한번 보면은 예.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줬습니다. 계시겠다고. 부모를 떠나서 먼 여행길을 갈 때 야곱은 아마 두렵고 불안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구하고, 동일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밧담 아람까지 가는 것은 수천리 길입니다. 맨손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 몇 달 동안 가는 길 동안에 먹을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실제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안히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러나 아비 집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서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야곱을 부를 때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타났죠.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주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자립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서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자기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에 이미 11조를 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도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겠다. 자, 오늘은 요것까지.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